자, 3대2 이제 역사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송재준 선수입니다. 70kg이야 송재준 선수입니다. 6학년이고요. 166cm의 신장, 66kg입니다. 장기전을 잘하는 송재준. 그러나 실험했는지 삿발을 차용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중심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남중 막내인 선수입니다. 진천 삼수초등학교는 도건 선수입니다. 6학년이고요. 167cm의 신장, 60kg입니다. 들배지기를 준특하고 실험 1년 반을 맞아왔고 지난해 17회 해당기 대회에서 아래 체급의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 형제 실험 선수입니다. 자, 이 도건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첫 번째 판. 자, 송재준 마지막 송재준 승리. 오히려 도건 선수가 더 유리하다고 봤는데 실험 4개월 만에 어떤 이런 배지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송재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힘이 좋다는 송재준, 거기다 기술력까지 겸비를 했네요. 예. 와, 이렇게 되면 오늘 모르죠. 모릅니다. 예. 그렇다면은 모릅니다. 자, 거기서 베이징이 실험 4개월 만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실험을 했는지 어떻게 이래 잘한지 모르겠습니다. 4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선수를 이렇게 제가 자세는 잡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거는 기운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실험했는 것 같아요. 이 도건 선수도 아마 잔뜩 독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또 도건 선수의 형은 지금 옥산중학교에서 실험을 같이 하고 있는 예. 도 교훈 형이 있거든요. 이 두 번째 판이 오늘 우승에 아주 결정적인 한 판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하는 거 봤을 때 도건의 안딸이 밀어치기 도건. 또 도건도 그냥 허락하지 않죠. 예. 도건은 실험한 지 1년 반, 그 상대 송재준은 실험 4개월, 지난 동계훈련부터 실험을 해서 이번 전국대회에 임하고 있는 후평초등학교의 송재준이거든요. 여기다 개인전 우승을 경험해본 선수고 1대1입니다. 이제 도건이 한 판만 더 가져가면 진천 삼수초등학교의 우승입니다. 지난 회장기 때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었던 진천 삼수초등학교. 자, 연이은 대회 이번 증평 인삼배 대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한 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착점까지 다다르고 있는데요. 과연 송재준이 장사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세 번째 판입니다. 뽑아줍니다. 안다리. 자, 걸렸나요? 안다리 버텼어요. 배지기 송재준. 자, 아직 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정 내렸습니다. 이재진 주심이 공격자인 송재준 선수의 발이 한 발이 나갔기 때문에 무효로 판정을 냈습니다. 54초를 남겨놓고 다시 재개됩니다. 송재준 잘해요. 뭐 승부를 떠나서 저렇게 하면 실험이 됩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발이 나갔군요. 자, 발이 먼저 나갔어요. 나가서 이 도건 선수의 중심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무효라고 다시 삿발을 잡고 경기를 하게 되겠네요. 54초. 자, 배지기 도건! 진천 삼수초등학교 우승입니다. 금년도 계속 우승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진천의 삼수초등학교. 정말 30년 만에 우승을 한번 차지하더니 우승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진천 삼수초등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진천 삼수초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 참 결승 경기 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진천 삼수초등학교 마지막에 도건 선수가 앞배지기 그리고 마지막 밀어치기까지 이렇게 승리를 챙겨가면서 팀간 전적은 4대2로 진천 삼수초등학교가 이번 제19회 증평 인삼배 전국장사 실험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참 회장기 때 여세를 몰아서 이번 대회까지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단체전은 그 기쁨이 개인전 수백 배에 달하는 그런 기쁨을 함께